요일도 시간도 내용도 그리고 MC까지 확 바뀐 의뢰인 K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쉽고 재밌는 법률 상식 여러분의 고민 상담소 의뢰인 K입니다. 네, 의뢰인 K. 네. 아, 같이 MC 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지 아나운서. 예, 제가 얼마나 좋아했는데 결혼하셨죠? 네. 네. 사실 저는 네. 이지 아나운서하고 같이 MC 보게 된 것도 너무 기쁘지만 네. 전 진짜 기쁜 게 이 자리에 쓰게 된 건데 제가 사실 그동안 많이 참고 살았거든요. 누가 네. 시비를 걸어도 억울해도 많이 참고 살았는데 저한테 꼭 필요한 법률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인정합니다. 아니 네? 박송샵은요 국가 공인 네. 인내와 비겁의 네? 아이콘이시잖아요. 네? 불의가 있으면 그렇게 잘 참으신다고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제 용감해 주시는 거죠? 법을 알게 된다면 제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네. 제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아, 네. 아, 시작하자마자 비겁의 아이콘을 볼 것 같네요. 아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 사실 이 법률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분들이고 저에게 힘을 주실 분들 그렇죠. 두 분, 권 변호사님, 최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아유, 예. 안녕하세요. 힘을 주실 거죠. 네. 예, 법률 프로그램 MC 하셨는데 끝나고 나면 웬만한 변호사들보다는 법을 잘 알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최 변호사님. 네, 네. 박수홍 씨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공인 인내와 비겁의 아이콘이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힘이 되는 법률 정보 드릴 테니까 용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결혼 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아이도 아, 있으세요. 아유. 결혼하셨잖아요, 얼마 전에. 네, 진심으로 아쉬워하시네요. 저 제 마음대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네, 네. 세상 속에서 정말 이 법률 상식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 삶이 훨씬 윤택해지리라 믿습니다. 그 안에 의뢰인 K가 있을 겁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제2의 교복으로 불리는 모 등산복 브랜드 점퍼 알고 계신가요? 급기야 이 점퍼를 갖기 위해 또래 중학생들을 폭행하는 일마저 벌어졌습니다. 지난 2월 6일 부천 원미경찰서는 10대로 구성된 점퍼 투리단을 검거했다. 성인 범죄 조직처럼 역할까지 나누어 오직 고가의 유명 브랜드 점퍼만 골라 빼앗은 아이들. 그 과정에서 폭언과 협박은 물론 폭력까지 일삼았다는데 사이즈 몇이라고 물어보고 체질을 벗으라고 끝까지 안 벗으니까 이제 계속 때리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유명 점퍼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라는 데 있다.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확인된 사건만 벌써 무려 17건. 그런 유흥비가 부족한 겁니다. 부족하다 보니까 현금화하기 쉬운 고가의 점퍼를 그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사이에 이 점퍼는 자신의 존재를 표현하는 수단이라는데 막 땀을 막 비오듯이 흘리면서도 이걸 계속 입고 있는 애는 있죠. 좀 좋은 옷 입으면 뭐래도 좀 센 취급받고 그 싼 제품이면 욕먹고 그래요. 심지어 가격대별로 계급도까지 등장하면서 학부모들까지 심란하게 만들었다. 그걸 입지 않으면 다른 아이들과 어떤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뒷골이 휘어서도 어쩔 수 없이 사준 거죠. 안 돼! 절대 안 돼! 나 너가 왔는데 다 해줄게! 나 빵 사수도 하고! 어, 내가 대신 내가 청소도 다 해줄게! 얘들아, 상품 안 다치게 조심해라! 대체 이 브랜드 점퍼가 뭐길래 아이들을 이 지경까지 몰고 간 것일까? 이 학교 역시 만나기만 하면 특정 브랜드 점퍼 얘기가 화제였다. 얘들아, 안녕.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50만 원이 훌쩍 넘는 높은 계급의 점퍼는 아이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는데. 오, 이거 새로 나온 노르베스 등골 브레이크 아니야? 어허, 어딜 함부로... 어제까지 찌질이었던 자식이 이제 너도 신분 상승했다 이거냐? 너가 나보다 한 계급 미치다. 이제부터 빵셔서 네가 해라. 돌았냐? 찌질이 똥 때문에 그지가 쩍 있는데. 오마이갓. 야 그 이 새끼 가서 빵 좀 사와라. 오늘 날씨 짱나게 춥던데 저 그지 점퍼 입고 나갔다가 얼어 죽으면 어떡해? 그게 우리랑 뭔 상관인데? 우리 빵까지 얼까봐 그렇지. 그런가? 반대로 준욱이처럼 유명 브랜드 점퍼가 없는 아이들은 그야말로 새로운 왕따의 대상이었다. 언제부터인가